자, BHI의 대안주 두 가지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BHI뿐만 아니라 정책 성과 기대, 이 정부의 정책 수혜 종목은 이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오르비텍을 주셨고요. 자, 아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HRSG 사업에 진출을 성공한 1승도 대안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르비텍과 1승,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 대안주 역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BHI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오르비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원자력이 모멘텀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박스권 궤적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실질적인 회사의 수혜가 어디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로 어떤 일감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이나 또 천억 대 정책 자금 3,800억 대 금융 지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가 탈원전 때문에 고생하다가 변화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 내 방사성 관리라든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쪽에서 원자력 사업하고 있고 또 항공기 정밀 부품 쪽에 회사를 인수해서 이쪽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쪽도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자력 발전 관리 쪽의 용역 시장 쪽에서는 점유율 2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된 처분 시설을 보유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요건이 강화될 때 수혜를 본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비파고 기술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추가 건설하거나 가동 전 또 가동 중에도 어떤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의 용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비파괴 검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실적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또 개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울산의 250평 규모의 방사능 분석센터 같은 경우도 설립해서 올 하반기에 완료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자력에 대한 진심이다라는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원전의 육성의 원년인 만큼 그에 따른 실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역시 BHI뿐만 아니라 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르비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병수 PB님은 1승을 주셨습니다. 1승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기업이긴 한데 네, 시총이 한 1,000억 대. 그리고 21년에 이제 미래에스 스펙으로 이제 우회 상장을 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HRSG 사업이 이번에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상장 전이었던 20년 7월부터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이런 회사와 HRSG 제작을 협력하고 있다가 22년 7월 2년 만에 드디어 결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HRSG는 말씀드렸다시피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LNG 쪽 터빈에서 이런 굉장히 핵심 기술인데 이번에 이런 핵심 기자재를 24억 원 초도 수주가 성공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들어가서 설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HRSG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질 거고 대략 한 연 4%가량 성장이 될 기대가 되고 있는데 26년까지 한 4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신생 시장 중에서도 좀 각광받을 만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정책 수혜 관점에서도 원전 외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탈원전이 폐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원전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후 석탄 발전소를 조금 연장하게 되면서 탈원전을 준비하다가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노후 석탄 발전소도 이제 퇴출이 될 거기 때문에 LNG 발전 쪽에서 좀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RSG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작년에 상장하게 되면서 올해 4월까지 대략 한 300억 원 가량의 신규 수주가 있었습니다. 4개월이죠. 올 4월까지였으니까 4개월 만에 전년 수주의 97%를 달성했고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0%가량의 수주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시장에서 진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속도와 어떻게 보면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육상에서 움직이던 이제 PLNG라고 표현되는 파이프 쪽에서보다는 해상 쪽에서 이제 LNG 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고 1승 같은 경우에서는 해상 LNG 재기화 설비라고 표현되는 LNG가 이제 해상 배에서 넘어가는 이 관점에서 재기화 설비 쪽에서도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재기화 설비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 쪽 가스 쪽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여기다 탈 원전까지 그리고 HRSG라는 어떻게 보면 신규 시장 쪽에 선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1승을 대안주로 김병수 PB님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HRSG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작은 회사이지만 이것이 또 이제 원전이 앞으로 사업이 활발해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의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승부터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올해 4월에 좀 거래량이 오르게 되면서 거의 네. 5천 원가량 올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략 한 3,3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4천 원 정도 선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미 20%가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천 원 선 보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 한번 이어나갈 수 있다면 올 하반기에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승 받고 이번에는 오르비텍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쫓아가는 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같이 약간 좀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대 부근에 한 7,000원대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300원으로 지난 고가 영역대를 돌파하는 가격대까지도 확인하면서 다음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 취향에 맞는 종목 잘 고르셔서 이 원전의 수혜를 저희도 수익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비텍과 1승까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마지막으로 좀 대비책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이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약간 좀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락가락하네요. 네. 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둘 다 컨센서스는 하회됐는데 네. 자세히 보게 되면 달러와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은 괜찮은 실적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 기업들의 고민은 환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얼만큼 또 노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통 관련된 쪽의 월마트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도 네. 빅테크 기업들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일단 또 제 FOMC 회의와 함께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견디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관측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애써 예,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뭐 생각보다 우리 증시도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도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김병수 PB님 오늘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월마트 쇼크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라든지 미국 뭐 대부분의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FOMC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OMC에서 뭐 75BP 올리는 게 기정 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75BP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셨고 금리 인상보다는 이 회의 후에 나오는 이제 위원들의 이런 멘트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이 멘트가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자체보다는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FOMC 회의 이후의 코멘트에 조금 주목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오늘 시장 두 분의 조언처럼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